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준비해 드릴 거는 지금 보시는 드레스예요. 원피스 드레스인데요. 요즘 시폰 원피스가 되게 많이 시폰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폰으로 된 원피스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디자인을 그 빅사이즈, 플러스사이즈 셔츠 만들기 재단하고 봉제 그 뒤쪽에 맨 마지막에 드레스를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시폰 드레스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그 등치가 조금 있으신 빅사이즈이신 분들도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좀, 표준 체형 가지고 계신 분들도 누구나 입을 수 있게 제가 올려드리려고 디자인을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목은 그냥 브이넥으로 제가 팔 거고요. 여기는 셔링을 제가 조금 넣을게요. 그 다음에 소매는 플레어 소매예요. 그래서 플레어 소매는 위쪽이 작고 밑에 쪽이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어 스타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제가 셔링을 넣으려고 했는데 넣지 않고 진행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셔링이 앞뒤판으로 제가 넣을 거라서 굳이 여기는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 넣으려고 그래요. 자, 여기 뒷판에도 제가 넣지를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부하게 살아서 비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만 여기 비피 있는 데는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을 거고요. 지금 요거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밑가슴둘레 있잖아요. 거기에서 엽선 쪽에서 상의 엽선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산처럼 이렇게 올라온 라인 있죠? 이 가슴, 밑가슴둘레 라인, 그 라인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허리 라인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가슴둘레 위쪽에서부터 이 라인이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밑에 스커트는 여기가 약간 실루엣 자체가 약간 들어가면서 플레어로 제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가도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플레어가 지더라도 여기 가장자리 실루엣은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서 플레어로 제가 패턴을 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빅사이즈이신 분들도 입으셔도 괜찮을 만큼 그런 드레스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재단하고 패턴 하면서 추가 내용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은 요 정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시폰이라서 봉제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봉제를 되게 오래 하면 시폰이 얇은 원단 만지기가 더 수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마술이에요. 이 시폰 원단, 얇은 원단의 마술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폰은 만지기는 어려운데 조금 잘못 박아도 커버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단이 밑으로 드레이프가 있어서 축축 처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삐뚤빠뚤 박아도 그게 표시가 안 나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마술이에요. 그래서 시폰 원단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재단하고 봉제 과정에서 하시게 되면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조금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게 직기 원단, 일반 직기 원단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기도 해요. 시폰 원단이. 그래서 자꾸 하시게 되면 이것도 요령이 생기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모든 분들이 다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나만 올려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좀 궁리를 좀 해보고 다음에 뭐 올려드릴지 궁리 좀 해보고 요거 뒤에다가 재단하고 봉제 뒤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저기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디자인도. 그래서 혹시 제가 중간중간에 거기 전화번호 올려드리잖아요. 070. 그
그게 제가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셔도 되시고요. 070에 문자도 오기는 해요. 근데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번호가 뜨니까 거기로 이제 디자인을 주고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게 많아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거 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제가 또 이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옷을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또 있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게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도 올려드려도 괜찮은데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올려드리면 그것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것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이번에는 요 시폰 원피스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입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패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부터는 제가 룰을 그 자막에다가 제가 룰 이렇게 패턴 그리면서 룰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여기다 적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자막으로 룰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혹시 놓치셨더라도, 멘트를 놓치셨더라도 보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줌을 좀 풀어놓고 할게요. 여기 줌을 다 이걸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 보여야 좋은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슴둘레는 86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바스트는 86, 그 다음에 잠깐만요, 또 뭐가 필요한가요? 자, 전체 길이는 소매는 제가 20, 23, 25, 25, 6, 7, 27로 할까요? 자, 요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짧으면 이게 이제 시폰이라 덥지는 않을 거거든요. 시폰이 찬 느낌도 있어요. 첫 번째 딱그 촉감이 찬 느낌, 아 차가워, 뭐 이렇게 막 차갑지는 않지만 아 시원해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덥지는 않으세요. 좀 길게 하시더라도. 그래서 겨드랑 보이고 이러는 거다 싫다 그러시면 조금 길게 플레어 조금 덜 넣으셔서 조금 길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 27cm 정도로 할게요. 근데 플레어 소매인데 이 길이가 너무 짧으면 플레어 느낌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플레어로 안 하고 그냥 수직으로 뚝 내리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여기 몸판에 스커트 부분만 개만 포인트로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옷은 포인트가 하나면 딱 좋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악센트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오히려 더 정신없어서 아, 이옷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게 그 포인트는 너무 많지 않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그 옷돌이 네, 뒷판은 괜찮은데 앞판은 2차 변형 진행해야 되고요. 스커트도 2차 변형해야 되는데 스커트는 2차 변형은 제가 그냥 그 원단에다 놓고 재단하면서 2차 변형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까 봐 제가 항상 그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혹시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변형하는 거, 2차 변형하는 것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거를 그 패턴 이렇게 변형하는 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더 좋으시기는 한데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드레스 길이는 여러분 그한 장단지 최대 돌출점 조금 더 지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자, 제가 110cm 정도 할게요. 저 제가 입을 거는 아닌데 그래도 웬만큼 좀 길어야지 이쁘거든요. 그래서 110cm 길이는 110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뒷판 먼저 제도하겠습니다. 자, 4cm 여기 띄울게요. 임의로 4cm 띄우고요. 자, 여기 진동 깊이는 4분의 가슴 둘레를 그냥 쓰시면 될것 같으세요. 이게 여름 거라서 너무 위로 올리면 좀 비기 싫을 것 같고요. 자, 86 나누기 4 하면 저는 21.5cm. 자, 21.5cm. 잠깐만요. 자, 제가 21만 해볼게요. 21. 자, 여기 4분의 가슴 둘레. 자, 21.5cm인데 마이너스 0.5를 해서 21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위로 좀 올라가게 하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손을 이렇게 들으면 겨드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0.5라도 좀 줄여볼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등 길이는 제가 20세 기준 여성으로 38cm 넣을게요. 자, 42cm까지 가능한데요. 등 길이가 길어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요. 등 길이가 길면 상체가 길어 보이고 하체가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다잘 작아 보이고 옷도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레스를 할 때, 원피스 드레스를 할 때, 허리 둘레 선을 1.5에서 2cm까지 올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상체는 짧게, 하체는 길게 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8cm 하시고, 자, 제가 이거를 그릴게요. 자, 여기 등 길이 38cm. 그 다음에, 자, 힙 둘레선. 자, 18cm. 자, 이거는, 이 패턴에서는 필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혹시 몰라서 그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18에서 힙 둘레선은 19cm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자, 스커트 길이는, 자, 여기 길이는 제가 110cm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조금 짧으네요. 제가 좀 연결하겠습니다. 해서 풀로 붙여요. 이거 테이프로 붙이는 것보다 풀로 붙이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게 재단할 때까지만 붙어 있으면 돼요. 쭉안 해도 괜찮으니까 많이 안 붙여도 돼요. 우리 학교 애들은 풀붙이라고 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막 풀을 막 도배를 해가지고. 자, 여기 110cm 할게요. 자, 60cm 자고요. 50. 그다음에 여기 60cm. 자, 50cm. 자, 이렇게 해서 여기네요. 자, 여기고요. 와, 115. 제가 5cm만 더 낼게요. 네, 5cm, 3에서 5cm 정도만 더 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롱 드레스가 되게 생겼네요. 자, 115cm 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가로 그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 자, 여기는 얘가 지금 뒤고요. 자, 지퍼는 뒷판에 제가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뒤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분의 가슴 둘레, 자, 더하기 4cm, 요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약간 크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고요. 자, 86 나누기 6, 자, 더하기 4 하면, 자, 18.3cm.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요거만 제가 3으로 할게요. 더하기 3, 6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3만 할게요. 자, 그래서 17.3cm. 자, 17.3cm. 자, 요거 2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여유분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4분의 가슴둘레 자 더하기 2cm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5cm. 여기 23.5cm. 자, 이거를 수직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자, 이렇게 내리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 허리둘레 하셔서 더하기 2cm에서 얘를 줄이셔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시거나 앞뒤판을 일괄적으로 얘를 줄여도 괜찮아요. 잠깐만요. 제가 계산 좀 해보고요. 얘가 허리가 86이면, 아, 가슴둘레가 86이면 여기 허리둘레는 보통 68, 9, 많으면 70 요 정도거든요. 제가 70으로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4로 나누면 17.5거든요. 자, 17.5면 자, 웨이스트를 4로 나누면 17.5cm. 자, 여기에서 17.5면 지금 여기거든요. 그냥 해도 괜찮겠네요. 자, 2cm 여유분을 주면 지금 여기고요. 자,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사선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트를 더 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는 지금 자를 거라서 사실은 다트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잠깐만요. 우예.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를 제가 이거를 안 하고요. 여기를 무조건 그냥 자, 2cm. 2cm를 무조건 안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직자로 하지 마시고요. 곡자로. 곡자로 하는 게 훨씬 더 실루엣이 이쁘거든요. 곡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2cm를 사이즈에 상관없이 무조건 2cm를 하시는데, 얘 쟀는데, 얘를 재보니까 내가 나의 허리둘레 나누기 4를 했더니, 이 사이즈보다 이 사이즈가 작게 느껴진다. 그러면 더 이쪽으로 내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2cm 그냥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엉덩이 둘레는 92거든요. 92, 이거는 여기에선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 플레어를 그리려면 기본 플레어 그 양을 그려놔야 돼서 필요해요. 그래서 92를 자, 나누기 4, 그러면 23이거든요. 자, 여기는 힙 둘레, 자, 여기는 힙을 4로 나눠서 나누면 23. 그래서 제가 23을 하고, 자, 더하기 2cm를 할게요. 더하기 2cm. 그래서 25cm. 2cm는, 여기 여유분 2cm를 줬기 때문에 얘도 같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를 제가 곡자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게, 얘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거 플레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왜 곡을 넣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플레어가 위에서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이거를 실루엣을 허리 있는 데를 좀 넣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 패턴 배우는 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 이쪽으로 올라올게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할게요. 자, 목 뒷너비는, 목 너비는 12분의 가슴둘레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이거 저 나누면 7.2cm예요. 자, 7.2. 자, 이거는 이제 원형이세요. 자, 위로 올려서 2.5cm 위로 올리시고, 자, 2.5cm를 쭉 그리셔서 18cm를 체크를 하세요. 18, 18, 그 다음에 직각으로, 여기 직각으로 6cm를 내리세요. 내리시고, 자, 얘랑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어깨는 무조건 여기에서 1.5cm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나 어깨가 뒤가 굽었다. 그러면 다트분 1cm 포함해서 2.5cm를 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다트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트 필요하신 분들은 다트 그리는 거는 기본 원형 보시면, 거기에 다트 길원형에 원형 그리는 거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냥 여기서 1.5cm를 사선으로 1.5cm 하셔도 되고 그냥 직선으로 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0.1 정도 차이 날까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자, 여기 S 모드로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세개 만나는 데를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줄레는 우리 목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 제가 목 파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많이 파고 싶으면 많이 파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4cm를 좀 팔게요. 3.5cm. 자, 제가 3.5cm 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도 2cm만 제가 밑으로도 내릴게요. 2. 자, 이렇게 해서 S모드, 자, 작은 쪽으로 제가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직각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시면 되시고요. 자, 목 파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파시고, 그 만약에 내가 목이, 나는 목 너비가 두껍다, 안 그러면 나는 좀빅 사이즈야, 그러면 빅 사이즈이신 분들은 약간 그냥 여기를 오픈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그러면 좀 시원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그쪽으로 가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플러스 사이즈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할 때에는 시선을, 나의 단점을 다른 데로, 옷이나 나의 어디로 시선을 끄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것도 디자인이 우리 배울 때 그것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뭐 아주 예쁜 뭐 브로치, 쉽게 말해서 브로치라든지 옷을 어디다 포인트를 빵 줘서 나를 봤을 때 그게 빵 보인다.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더 돋보인다. 그러면 금상첨화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밑으로 내리셔서 요거를, 자, 제가 수직으로 밑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재서 밑으로 내리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레어라서 얘도 기본 이쪽으로 플레어를 조금 주시면 좋으세요. 근데 그 양은 여기 엉덩이 둘레선에서 위로 조금 자를 올려서 얘를 편안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각지지 않게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은 선에서 쭉 자를 놔서 요 선이면 딱 좋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되세요. 얘가 지금 몇 cm냐면, 자, 9.5cm, 8.5cm 딱 되네요. 네, 8.5cm 딱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1cm를 올릴 건데요. 이거 올리는 거는 여기가 8.5cm요. 이거 올리는 거는 제가 1cm를 올릴 건데, 이거 올리는 기준은 플레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더 올리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할 때에는 이거를 그 아저씨들이 안 해줄 때가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밑단 꺾을 때 이거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깎는다고 해도 플레어 같은 경우는 원단이 하면서 이렇게 처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여기 말고 그 플레어 그 바이어스나 비바이어스는 저기 처져서 얘가 소용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는 옆선은 박아놓기 때문에 고정이 돼요. 그래서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바이어스나 비바이어스, 특히 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놓으면 늘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할 때는 플레어 스커트는 플레어로 그 벨트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기 때문에 걔를 고리를 해서 벽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걔가 아침에 와서 그거를 바디에다 입혀가지고 밑에서부터 길이를 재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디에다 입혀놓고 핀을 꼽아놓은 다음에 밑에서 쭉쭉 잡아당겨요. 그렇게 하면 늘어날 거는 빨리 늘어나거든요. 그럼 밑에서 길이를 측정해가지고 정리해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할 때랑 좀 시간이 남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 근데 플레어 스커트인데 그냥 하면 안 돼요. 특히 가운데를 바이어스로 재단을 하셨으면 그렇게 꼭 하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뭐그 가운데가 식서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는 잔은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많이 위로 올라갔으면 여기까지 보셔야 될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여기 끊는 거는 제가 지금 안 하고 앞판 하고 나서 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여기 등분 나누는 것도 그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앞판 하겠습니다. 자 앞판은 제가 쉽게 하려고 얘를 복사를 할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전에는 안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앞판 다트가 있을 때좀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요전에 한 것도 좀 헷갈렸어요. 사실은 제가. 자, 이렇게 해서 꾹 누르셔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자, 요거를 똑같이 복사를 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앞판에다가 다트를 넣을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이거 복사. 그다음에 자, 이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거 복사하시고 자, 여기 하실 때 자, 다트를 제가 2.5cm를 넣을 거예요. 근데 얘가 38이고 38에다 2 더하면 40.5cm. 자, 그래서 여기서 40.5cm를 체크하세요. 40.5cm. 40.5. 그래서 다트, 옆 다트, 언더암 다트 분이 여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18cm. 18. 자, 18cm. 앞판을 10, 뒷판을 19 했으면 여기도 19 하셔야 되고요. 저는 18을 해서 18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뒷판에서, 밑단까지. 엉덩이 둘레선에서 힙라인에서 밑단 햄라인까지 몇 센치 했는지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똑같이 놔야지 길이가 같아요. 자, 제가 재보니까 지금 59.5cm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9.5cm를 제가 여기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59.5cm.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2.5cm가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진동 깊이 선에서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자, 이거를, 자, 여기 힙라인, 얘가 지금 힙라인이거든요. 여기에서, 자, 여기 똑같이 그냥 쭉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cm 올라가고, 1cm 위로 올려서 얘랑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 자, 여기 근데 여기 그릴 때 지금 뒷판에 보시면 뒷판 선은 여기고 얘가 엉덩이 둘레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서 여기를 지금 엉덩이 둘레선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요거 수직으로 이렇게 밑에 여기 가슴 둘레선 바스트라인 준 거, 여기 옆에 준 거를 수직으로 내리셔서, 자, 여기도 역시 2cm 수직으로 내리시고, 여기 2cm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하시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여기 앞품은 여기가 지금 뒷품이거든요. 자, 앞품은 제가 여기서 자, 0.7cm만 제가 여기서 줄일게요. 뒷품에서 자, 여기 제가 이걸 그려놓겠습니다. 여기가 뒷품이에요. 뒷품선. 여기서 0.7cm를 이동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가 앞 중심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목 너비.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18cm. 18. 여기 6cm. 6cm, 자, 얘랑 연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뒷판 어깨를 앞판에다 재셔서,
자, 여기 깎은 걸 재든지 이걸 재든지 상관없으세요. 자, 12.2cm. 여기서 12.2cm. 그 기준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만나는 데를 얘랑 찾으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5cm 깎으시면 뒤판하고 앞판하고 어깨가 같겠죠? 안 그러면 뒤판 깎은 어깨를 재셔서 여기에다 놓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6폭, 자, 9cm 할게요. 여기 9cm. 자, 살짝만 그려주시고, 자, 유장은 25cm 잡겠습니다. 여기 25cm 내려와서, 자,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2.5cm. 자, 2.5. 자, 얘랑 연결하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원형 그릴 때도 안 드린 것 같아요. 가봉을 왜 그러냐면, 안에서. 원형 가봉을 안 해서 이거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BP점이 지금 여기가 BP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패턴상의 BP점. 근데 봉제상의 BP점은 여기에서 최소한 2.5cm는 가야 돼요. 그래서 봉제할 때는 여기서 2.5cm가 간 여기서부터가 봉제할 때의 BP점. 스윙. BP점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봉그길 원형을 가봉 안 해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상의 BP점과 봉제상의 BP점이 다르다는 거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 파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더 파고 덜 파고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BP점에서 7cm 정도 올라가는 데가 우리 그 가슴 동그란 부분에 우리는 이걸 궤적이라고 했었는지, 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BP점 포인트, BP 포인트에서 7cm 정도를 가슴 그 나온 부분의 맨 가장자리로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물론 가슴이 크신 분들도 있고 작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슴의 형태도 제가 언젠가 인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슴 위에가 BP, 그러니까 적국지점 있는 데가 거기가 평평한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그냥 산처럼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둘레가 이그 바닥 둘레가 크신 분들도 있고 커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고 작아서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류의 인체 체형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 길이도 짧아지고 길어지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성복 사시면 그 다트가 BP 있는 데까지, 적국지점 있는 데까지 다온 기성복이 있잖아요. 다트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BP점까지 다트가 오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패턴상의 BP점과 봉제상의 BP점이 틀리기 때문에 BP점까지 다트가 오지 않고 최소한 BP 이 적국지점에서 2.5cm는 떨어져서 그 다트 끝이 닿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그 최대 한 4cm까지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그 가슴 형태가 끝이 이렇게 뭉툭한 체형들 있죠. 그래서 다트가 여기가 적국지점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이 평평한 부분이, 가슴이 평평한 부분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가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신 분들은 반대로 여기가 지금처럼 2.5 정도만 떨어지는, 그렇게 그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체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 이거 가슴의 형태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네요. 말씀 안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다트 이것도 패턴상의 BP점과 봉제상의 BP점이 틀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가슴의 형태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 다음에 길이도 가슴의 형태에 따라서 그 가슴이 위에가 평평한지 뾰족한지 그거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 다음에 다트의 양도 가슴의 크기에 따라서 적게 주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여기를 다트 양을 3.5cm까지는 줘요. 근데 3.5cm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의 길 원형을 가봉을 했더니 옆에서 보니까 앞에가 그래도 들린다. 그러면 앞에를 처진 분을 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트 옆에를 언더암 다트를 박으면 나머지 언더암 다트 양이 2.5cm다. 그럼 2.5cm가 처진 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가 더 올라간다. 그래도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임의로 처진 분을 더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체형들은 어떤 체형이냐면 몸이 뒤로 젖혀졌거나 가슴이 크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또 너무 많이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12분의 가슴 둘레를 그냥 여기 1차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가슴 둘레, 여기가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7cm를 보면 이 얘기에다 그렇게 됐군요. 자,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파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BP점에서 7cm 위로 올라오면 아, 저기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아, 가슴 조금 많이 파였네. 이 정도 되셨나요?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자, 여기 1.5cm만 위로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12분의 가슴 둘레 선에서 밑으로 자, 9cm 더 밑으로 내릴게요. 밑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얘랑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직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는 지금 2D 패턴이라고 하고 우리는 3D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입으면 여기가 여기에서는 직선이지만 우리가 입으면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보여요. 시각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를 살짝 고글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0.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넣어주셔도 괜찮고 뭐 특별히 나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오케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제가 이거를 쭉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앞 중심선이고요. 여기 이제 골선.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 선을 잡을 건데요. 여기가 지금 BP점에서 7cm 내려온 선이에요. 자, 여기서 7cm 내려온 선이거든요. 자, 여기를 이제 곡선을 제가 잡아 볼게요. 자, 여기에서 곡선을 곡선을 여기서 잡을 건데요. 그 우리가 여기가 곡선이 이렇게 잡히는 거는 여기 BP 이 위에까지 올라와도 괜찮거든요. 이 BP 적국지점 위에까지 올라와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좀 민망하다 그럼 좀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인체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하시고요. 자, 제가 여기에서 BP점 여기에서 자, 2.5cm만 밑으로 내릴게요. 2.5cm만 밑으로 내리고 자, 여기는 지금 여기 허리선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도 괜찮은데요. 허리선까지 하면 너무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요. 자, 제가 여기를 자, 3cm만 위로 올려볼게요. 자, 3cm. 자, 웨이스트 라인에서 3cm 위로 올려서 여기 라인을 제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네, 이거를 살짝 제가 구글로 여기 구글 여러분들이 이쁘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손으로 일단 좀 해보고. 자, 여기가 조금 나오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자,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를. 여기가 조금 더 나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 라인이 이뻐야지 옷이 전체적으로 이쁘거든요. 이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제가, 사이즈를 드려볼까요? 자, 여기가, 자, 13cm고요. 여기 길이가, 자, 5cm 떨어져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서 라인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거 간격은 각각 5cm고요. 여기는 나머지, 그냥 보시고, 혹시 여기도 더 나눠지는 분들은 더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사이즈를 드리면 이게 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8.5cm,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비슷한 사이즈여야지 아마 맞으실 거예요. 자, 여기는 5.7cm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4.3cm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아까 제가 3cm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시고, 요거를, 요것을 대충 잡아 놓으시고, 여러분들 라인을 잡아 보세요. 아주, 필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다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가, 셔링을 조금 넣을 거라서 이게 이쪽으로 MP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변형이 들어가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셔서, 자, 여기가 가위로 자를 거고요. 얘는 MP, 매니플레이션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매니플레이션은, 매니플레이션의 기본은 기존에 있던 이 다트와 이동하려고 하는 다트의 포인트가 맞아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다트 매니플레이션의 기본. 다트 매니플레이션은 우리말로 말하면 다트를 이동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트를 이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다트를 쓸 게 아니고 이거를 셔링으로 넣을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 셔링분이 제가 작으면 셔링분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요건 나중에 벌려보고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셔링분이 너무 작아도 좀 얌체 맞아서 별로 이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셔링분이 또 좀 있어야 되세요. 그리고 이 옷의 포인트는 이 라인과 이 플레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잘 잡으시고, 플레어는 여러분들 체형에 맞게 벌리시는데요. 내가 등치가 좀 크다? 그러면 제가 벌린 것보다 더 주셔야 되고, 내 것보다, 제가 올려드린 것보다 더 날씬하다? 그러면 적게 벌리시면 되세요.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다른 걸로도 변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패턴을. 그래서 그렇게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여기는 2차 변형 들어갈 거고, 자, 칼라는 없으니까 안 재셔도 되고, 자, 목, 여기 암홀만 재세요. 자, 21.8cm 소매 패턴. 21.8cm 프론트. 자, 백은 자, 얘는 자, 22.7cm네요. 22.7. 백은 22.7cm.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소매를 패턴을 뜨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소매가 좀 짧아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 요거 그리시고, 자, 여기 그리신 다음에 자, 21.8, 22.7, 21.8 더하기 22.7, 그럼
그러면 44.5cm고요. 자, 앞판 암홀 AH 더하기 뒷판 100 암홀. 자, 두 개를 플러스 시키시면 저는 이거고요. 자, 나누기 44.5. 자, 나누기 4 더하기 3cm 할게요. 자, 이거 룰은 4분의 AH 더하기 3cm. 자, 저는 14.1cm. 자, 14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14cm. 14. 자, 요거 그려놓으시고. 자, 여기가 프론트, 여기가 백. 자, 소매 길이는 아까 제가 27cm 한다고 말씀드려서 27cm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27. 자, 두 개. 여기 27cm.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22.7. 22.7cm. 자, 100. 그 다음에 여기는 21.8cm. 21.8.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자, 여기 수직으로, 밑으로 수직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직으로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5cm, 3cm, 여기 5.5, 잠깐만요, 여기 6cm, 아, 여기 5cm, 다시요, 여기 5, 뒷판은 5, 앞판은 6, 여기 3. 자, 제가 여기랑 헷갈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3. 여기는 5.5cm, 여기는 6cm, 6, 여기는 5cm. 이렇게 하시고 얘랑 각각 연결하세요. 자, 이거 지금 원형 그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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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번에 그리시는 거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S모드 큰 쪽. 여기, 자, 대체적으로 위에부터 그리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세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리시고, 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플레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제가 그냥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요 선을 제가 자를 거예요. 이거 플레어 소매라서 이렇게 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3.5cm. 그다음에 자, 여기 4cm 갈게요. 이렇게 해서 양쪽 다 표시 좀 해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대충 하셔도 괜찮아요. 3.5, 4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이렇게 벌릴게요. 자, 여기는 자, 6.5, 6.5, 자, 여기는 7, 5만 할게요. 자, 이렇게. 이거 너무 이쪽으로 갈까봐.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6.5, 5. 자, 6.5cm, 5cm. 자, 얘랑 연결. 얘랑 연결. 이렇게. 자, 가위로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어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플레어가 되면 여기도 플레어로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리면 여기 벌린 게 얼마 벌릴지, 어떻게 모양이 잡힐지 몰라서 나중에 손을 또 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2차로, 2차 변형할 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피스, 플레어 스커트 원피스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몸판에 스커트 부분에 플레어 분그 자르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린 것 같아요. 그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뒷판도 제가 안 했네요. 자,
여기 뒷판은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 자, 여기 뒷판 앞판하고 똑같이 여기 3cm 올리셔서 옆에 3cm 위로 올리셔서 자, 여기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자르셔도 괜찮거든요. 잠시만요. 네. 여기는 여기 여기는 두 가지로 제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유선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셔링을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등이 좀 굽으신 분들은 여기에다 셔링이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부하게 뜰 수 있어요. 물론 다리미를 살짝 누르면 괜찮은데 그냥 하셔도 괜찮거든요. 왜 그러냐면 밑에가 플레어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자르는 선이 요거 말고 하나는 뒤는 그 앞은 위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됐잖아요.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셔서 플레어분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래로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좀 느낌이 좀 틀린데요. 밑으로 이렇게 늘리면 밑으로 이렇게 곡을 하시면 여기 위에가 길어 보여요. 그죠? 그러면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그죠? 근데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밑으로 이렇게 저기 하면 좀 역동적인 센치한 뭐 그런 느낌,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좀 날씬하신 분들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등분 나누는 건 똑같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그 위쪽이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곡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시긴 대로 진행하시고요. 저는 위쪽으로 이렇게 좀 해볼게요. 여기 밑으로도 이렇게 해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올려주는 표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위로 올릴게요. 자,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는 기준은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지금 6점. 자, 앞판이 여기 올라간 부분이 여기에서 6.5cm가 여기까지거든요. 요거를 똑같이 앞판하고 똑같이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뭐 이 라인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는 너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라인 잡아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하셔서 얘를 등분을 나누시는데요. 자, 플레어분이 골고루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절개를 더 하시면 되세요. 자, 제가 얘를 재볼게요. 자, 20 딱은 안 재셔도 되세요. 23.5cm. 자, 제가 얘를 4등분을 해볼게요. 23.5, 5 나누기 4. 그러면 5.9cm 거든요. 자, 여기에서 5.9cm 곡선으로 5.9cm.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등분을 4개로 나눴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밑에도 여기 4등분으로 나누셔서 33.7, 자, 나누기 4, 자, 8.4, 8.4cm.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연결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여기 각
각자 있으면 각자로 하셔도 되고요. 대충 뭐그 운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저는 올릴만 하더라고요. 이게. 자전거 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가위로 잘라서 플레어분을 주는 거죠. 자, 앞판도 똑같아요. 모양이 틀려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려나 싶어서. 자, 여기도 8.9cm, 8.4cm. 앞판하고 너비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시고.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재셔서. 곡이 틀려서 얘는 좀 틀릴 거고요. 24. 4, 8에 32, 4, 7에. 28인가요? 24, 24를 4로 나눌게요. 4, 6이네요. 4, 6에 24, 6cm. 여기 6cm. 6cm. 자, 이렇게 여기 얘도 이렇게 해서 밑에랑 연결. 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딱 맞게 안 잘라도 괜찮거든요. 벌리면 돼서. 네, 등분만 일정하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더 그리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자르는 거는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자르고,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를게요. 여기 제가 자를 거고, 자, 여기는 쭉 이렇게 자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요 라인 그대로 자르셔야지 실루엣 나와요. 여기 자르시고 암홀, 어깨, 자, 암목, 자,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얘 자르고 난 다음에 재단할 때 제가 자를게요. 지금 잘라 놓으면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F1, F2, F3, F4. 자, 이렇게 써 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뒷판 똑같이 얘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얘도 나중에 자르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얘 잘라야 되죠? 이렇게 나중에 가위로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폰으로 재단을 해서 봉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자, 이게 이제 소매죠. 자, 여기 지금 자를 거는 여기에요. 자, 요거 이렇게, 예,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2차로 변형해서 재단할 때 2차 변형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시폰이고요. 안감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있기에는 좀 너무 많이 비쳐서. 그리고 시폰 이거 다루실 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얘가 다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미미지가 제가 맞춰져 있어요. 미미지 양쪽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입으로 이렇게 부르시면 얘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시면 얘가 결이 있어서 결이 틀어지면서 밀려 나가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시면 밀려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대로 그냥 가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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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쪽도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결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결이 틀려도 실루엣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폰 다룰 때
이렇게 할때 시폰 다루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뒤쪽이 그 지퍼를 제가 다룰 거라서 뒤쪽이 그 이미지 있는 쪽으로 제가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판을 먼저 제가 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자, 이게 앞판이고요. 자, 뒷판 스커트부터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앞판이고 제가 잘라놓은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아직 안 잘랐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르려고. 자, 요거를 저기 위에까지 자르시는데 간당간당 남을 때까지만 자르세요. 물론 뚝 잘라도 괜찮으신데요. 간당간당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르시면 조금 쓰기가 좀 편하시긴 하세요. 자, 패턴 이 원단 논거 움직이지 않게 잘 해놓고 원단을 대들이 건들지 마시고 하시고요. 다른 데서 잘라서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얘를 이렇게 놓을 건데요. 다, 자, 뒤 중심은 1.5cm를 남겨놓고 얘를 놔보세요. 이게 지금 미생이거든요. 제가 좀 색깔 있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 이쪽에 1.5cm 정도만 띄우세요.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1.5cm 미미지에서 띄워서 선을 그리시고요. 이거 선 그리실 때는 자를 여기에다 놓으시고 정말 세게 누르세요. 안 그러면 이거 그리실 때쭉 밀려 나와요, 원단이. 그래서 시폰 이거 다루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괜찮은데요. 미미지 부분이 이렇게 달려 올라가서 당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미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똑똑똑 잘라놓으면 편안하게 이렇게 펴지거든요. 근데 어차피 미미지 부분은 우리가 몸판에 그 겉으로 나오는 게그 재단할 때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정 비기 싫으면 미미지를 훅 잘라내시고 안 쓰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밑단 시접은 1cm만 주셔도 되세요. 최소 0.7. 자, 이렇게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벌릴 거를, 얼마를 벌릴 건지, 그거를 이제 가늠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얘가 지금, 이 벌리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는 되게 조금 사이즈가 좀 나가는 편이야. 그러면 많이 벌리셔도 되고요. 이거 지금 시폰 같은 경우는 많이 벌리셔도 밑으로 축축 처지는 느낌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많이 벌리셔도 그렇게 많이 벌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단을 좀 내가 사이즈가 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원단을 좀 최소한 많이 쓰시면 좋고요. 플레어분을 많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지금 얘는 지금 60인치인데, 얘는 지금 요 정도만 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게 안 된다, 그럼 얘를 다 펴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놓으시면 충분히 거의 360도로도, 제도가 가능해요. 재단이. 그래서 그렇게 놓으시면 되시고요. 자, 얘는, 저는 이거는 지금 80, 가슴둘레 86이라, 이 폭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가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플레어분은 여기 가운데 여기 이렇게 다 나눠서 똑같이 나눠서 주시면 좋으시고요. 자, 제가 이게 어차피 채워질 거라 제가 재지 않고 눈으로 제가 눈빈작으로 해서 얘를 채울게요. 플레어분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을 거고요. 자, 이거를
이거는 누름쇠가 있으면 좋아요. 이거 누름쇠로 눌러놓고 하시면 좋아요. 핀 꽂으면 얘가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누름쇠로 이렇게 눌러놓으시고 중심부터 다 플레어분을 다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를 이제 그릴게요. 자, 여기는 밑단은 여기에 수직으로 그냥 잠시만요. 자, 이쪽은 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는 여기에 벌어지긴 했지만 이쪽까지 다 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그리셔서 얘를 동그랗게 그냥 연결하시면 되세요. 자, 이거는 요 정도는 그냥 자르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자, 여기는 제가 그냥 자르겠습니다. 이거 안 그리고 제가 그냥 자를게요. 자, 1cm 시접. 자, 근데 가위가 밀리는 가위면 조금 자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밀리지 않는 가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단 1cm 힘드시면 그려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1cm 그대로. 근데 혹시 여기 벌리시면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냥 채우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cm. 그리고 이 원단이 시폰은 실룩거리는 원단이라서요. 처음에 자를 때, 지금 이렇게 자를 때 그 선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으세요. 나중에 다시 대봤는데 얘랑 얘랑 두 개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무시하시고 아니야 내가 처음에 잘 재단 잘 했어 그리고 그냥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10번 다시 맞추잖아요. 그럼 10번 다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 한 거 기본으로 그냥 주세요. 그래서 이게 시폰이라 만지기 힘들다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는데 물론 힘들어요. 근데 조금 하시다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잘못 박더라도 시폰이기 때문에 감춰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판. 자, 재단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큰 거 먼저 보이는 거 먼저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스커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스커트 부분 먼저 제가 재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여기는 재단하기 좋으라고 제가 골선을 제 앞쪽으로 지금 놨어요. 자, 그래서 얘를 자, 평판하게 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못 부는 게 저쪽에서 불어야 되는데 저쪽이 아니고 지금 이쪽이라서 자 이렇게 해서 맞추시고요. 얘를 이렇게 하면 올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앞판이에요. 자 얘도 이거 자르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2차 변형이 필요한 건데요. 제가 2차 변형을 패턴에다가 안 하고 바로 재단하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려면 2차 변형 종이 밑에다 놓으시고 벌린 다음에 자르고 패턴 뜨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반듯하게 안 자르셔도 돼요. 어차피 채워지는 곳이라서 네, 반듯하게 안 잘라도 돼서 하시고 자 얘를 제가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자 여기 되도록이면 원단이 좀 많이 남으시더라도 위로 쭉 올리세요. 자 여기는 제가 그냥 다 쓰겠습니다. 뒷판하고 똑같이 자 이렇게 근데
되도록이면 이 사이즈는 거의 다 같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놓으세요. 자, 얘는 고정이라서 이렇게 놓고 제가 나머지를 뭐 자루 재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여기도 나머지 다 똑같이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고 놓으세요. 위쪽은 0포인트,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다 시접 1cm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1cm. 자, 밑단 1cm. 혹시 모르니까 옆선 좀 재보세요. 여기 앞판, 뒷판 혹시 틀릴까봐. 이렇게 해서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접은 1cm니까, 모두 1cm니까 뭐 표시를 굳이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원단이, 원단도 역시 대박 원단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시폰 몇개 있더라고요. 거의 이쁜 거몇개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쓰기 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폰이 너무 건들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면으로 된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시면 되세요. 시폰은. 그리고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하시면 얘가 올이 제자리에 잘 앉아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몸판인데요. 자, 이게 지금 뒷판이에요. 뒷판은 지퍼가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놓을게요. 자, 여기도 1.5cm 띄우시고, 여기 1.5cm 큰슈 지퍼라서 조금만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실 때 자꾸 눌러서 놓고 그래야지 원단이 안 움직이거든요. 잠시만요. 얘를 그래도 이렇게 재단을 했던 거라서 제가 여기를 좀 맞추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어긋나긴 하네요. 자, 여기 처음에 맞췄던 거 보고 그냥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선 1.5cm 그린 거랑 이렇게 놓으시고, 얘는 그냥 잠시만요. 여기는 제가 그 셔링을 안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혹시 셔링 필요하시면 셔링을 여기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안 넣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셔링 필요하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늘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늘려서, 자, 보세요. 이거 셔링 넣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랑 얘 사이즈를 재세요. 자, 14cm. 여기 14cm.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세요. 그럼 요 남는 부분이 여기 가운데에 셔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셔링이 나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 2등분에서 여기를 자르세요. 잘라서 여기를 벌리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굳이 얘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만 벌려도.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거 하나는 여기를 벌려놓으면 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뒤품이 커지는 거니까 그거, 여기 뒤품이 커져도 나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여기 벌어지는 건난 싫다. 노.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벌리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1cm. 근데 여기 그 가슴둘레가 많이 나오시는 분은 여기 그 셔링 넣는 거 비추천이에요. 그래서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1cm, 여기도 1cm. 자, 아몰 1cm.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1.5cm 이렇게 한데, 가위바품 하나 놓고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자, 이게 지금 셔링이, 여기가 너무 작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만 무조건 다 늘리는 것보다 요거를 자, 한번 보세요. 자, 얘를 여기를요 이렇게 자르시고 여기까지 다 잘라보세요. 이렇게 자, 간당간당 굵게 이렇게 잘라놔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는 골선으로 놓으시고요. 이렇게 붙여서. 자, 여기를 제가 벌리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훨씬 더날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얘가 내려오는 역할은 옷에서 무슨 그 어디에 이게 표시가 나냐면요. 여기가 주름이 만약에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름 잡히는 요 부분이 소복해져요. 근데 소복해져도 괜찮은 게 여기 바로 위에 가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방법을 요렇게 하시는 게 옆에서 그냥 늘리는 것보다 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제가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4cm가 내려갔어요. 밑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렇게 4cm 내려서 얘를 요렇게 해서 놔보세요. 자, 요렇게 하시고, 자, 여기는 자연스럽게 S모드로 연결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얘가 깎일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려면 근데 여기는 없애면 안 되시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여기는 그냥 가세요. 요 라인을 그냥 이렇게 그리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 보세요. 여기가 지금 깎여서 그렇게 많이 소복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얘를 깎지 말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소복해질 거거든요. 여기가 잠시만요. 그게 더 날려나요? 저는 그게 더날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슴이 좀 혹시 크시면 여기를 그냥 다 이렇게 살리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여유분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자 정리할게요. 가슴이 크신 분들은 이 라인을 깎지 말고 그대로 그냥 다 살리세요. 여기는 줄이시지 말고 그대로 가서 여기 이거 그대로 이렇게 가시고요. 자, 가슴이 나는 좀 작은 편이야. 그러시면 요 라인을 하고 여기를 조금 깎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밑에 이 라인을 쓸게요. 그리고 여기를 자, 여기를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도 제가 조금만 더 줄겠습니다. 자, 3cm 키울게요. 여기 3cm, 여기는 밑으로 4cm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1cm 시죠? 이거 그냥 자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라인을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밑에 라인은
바스트가 가슴이 크신 분들은 여기 아래 라인을 쓰시고 그냥 가슴이 그 가슴둘레가 한94요 정도까지 되신다 그러면 이 라인을 쓰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1cm 여기 1cm 여기 1cm 그리고 여기 밑에 거 쓰시는 분들도 여기는 그냥 똑같이 하세요. 옆 라인은 하신 다음에 1cm 여기 자 제가 이거 패턴은 자르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얘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매 이걸 제가 4만가 끄는 것 같은데요. 블라우스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완성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안 올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부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앉아서. 네, 그거 맞추세요. 실룩거리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요 제가 얘를 자르겠습니다. 자 가운데 여기 자르시고 얘 자르시고 얘는 조금 많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셔링을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괜찮은데요. 밑에가 플레어라서 제가 여기를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셔링이 들어가면 지금 밑에 그 스커트 부분이 플레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얘 때문에 시선이 밑으로 안 가고 여기에 갈까봐 제가 밑에만 포인트를 밑에만 주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셔링 넣는 것도 가슴둘레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비추천. 자, 이렇게 자르셔서 자,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을 건데요. 자, 이것도 그냥 벌리시지 말고. 자, 얘는 플레어가 좀 많으면 좋거든요. 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자, 여기 대충 놓고요. 자, 여기 중심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그냥 막 하시지 말고. 자, 여기에서 요 정도면, 자, 이쪽에서 재서 나갈게요. 자, 36cm. 여기 표시하고, 자, 여기도 36cm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자 이거 그릴게요. 얘랑 여기랑 같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가 이제 소매의 중심선이었어요. SCL. 자 여기 맞추시고 얘를 이렇게 해서 같은 간격으로 여기를 벌리세요. 여기. 자 이거를 제가 좀 내릴게요. 자, 이거 전에 몰랐을 때는 그냥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저랑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4cm를 벌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매에서 이렇게 길이가 긴 쪽은 조금 덜 벌려도 되고요. 길이가 여기처럼 짧은 쪽은 조금 더 벌려야지 여기랑 같은 플레어가 보여요. 우리가 이 옷을 입었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로 제가 벌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만 제가 5cm 정도 벌리고요. 여기는 4, 4, 4, 4, 여기. 4, 자, 여기는 5, 이렇게 벌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도 4cm, 이쪽은 5cm. 자, 이렇게 벌리겠습니다.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중심선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뒤판 표시. 자, 앞판 표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자를 건데요. 시접은 다 1cm. 자, 여기 하시다가 자르시다가 조금 들어간 데가 있을 거예요. 얘가 벌어져서 거기는 그냥 채워서 자르신다고 생각하고 자르세요. 자, 1cm. 그다음에 자, 여기도 1cm. 자, 여기는 제가 더 벌리진 않았어요. 자,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하셔서 1cm 시접 주시고 그냥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잘라도 그렇게 그 무리는 안 가거든요. 근데 혹시 힘드시면 선 정리하셔서 진행하세요. 여기가 지금 조금씩 차이가 조금씩 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중심 가위로 잘라 놓으시고 앞판 가위로 이렇게 잘라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안단. 안단을 이걸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 앞판. 안단. 자, 여기.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를 1cm를 자르세요. 1cm 시접, 여기 1cm. 자, 이렇게 해서 얘 접혀 놓으시고, 자, 여기 6cm. 자, 6.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대로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여기는 제가 10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각지지 않게, 각지면 여러분들 받기 힘드세요. 이렇게 여기가 조금 배가 나오면 각 앉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이런 모양으로 잘라놔 보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만 해도 괜찮겠네요. 네, 굳이 이걸로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미미지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살짝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르시면 얘가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가끔가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 뒤판 안단. 자, 1.5cm 남겨 놓으시고, 자, 눌러 놓으시고 1cm. 어깨 1cm. 여기는 그냥 두시고요. 얘 치우신 다음에, 여기 1.5cm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10cm. 자, 10. 시접 포함 10. 그다음에 여기 6cm. 시접 포함 6cm. 잠시만요. 자, 여기 제가 2cm 더 키울게요. 왜 그러냐면 양쪽으로 시접이 위아래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각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위밥을 제가 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 놓으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잘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끈이 나오면 뒤에다가 꼭 묶는 걸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근데
원래는 식서 방향 쪽으로 끈을 원래는 하면 좋은데요. 원단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기성복이나 맞춤복 쪽에서는 식서 방향으로 잘안 하는데요. 기성복은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량 생산이라서 식서로 쭉 잘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몇개 하는 거면 오히려 이게 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이렇게 뒤쪽에 리본으로 묶을 수 있게 제가 이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르겠습니다. 자, 이거 폭은 제가 5cm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질라지만 않게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지금 한 100cm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한쪽당 100cm. 자, 이렇게 하시고 얘는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끈으로 그냥 뒤에만 묶을 수 있게 허리선에서 끼워서 뒤에다가 리본으로 묶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뭐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안감이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안감을 가지고 올게요. 자, 안감 제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감은 원단으로 하시는 것보다 재단한 걸로 하시는 것보다 이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저걸로 하면 찔룩거려서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더 불편하세요. 이거는 지금 안감은 4cm고요. 그리고 안감은 밑에까지 다 넣으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제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도 다 벌리실 필요 없고요. 몸판하고 똑같이 폭도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걷는데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자, 여기 길이 조금 자르고요. 이폭 그대로 다 쓰는 걸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길이를 이거를 제가 일단 먼저 자를게요. 자, 1cm. 그래서 플라워 스커트는 몸판하고 똑같이 플레어를 다 주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cm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이제 치워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치우신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길이를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옆선 길이로 자, 여기가 지금 60이거든요. 잠시만요. 저 위에서 재면 안 돼서 여기다가 얘를 허리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똑같이 60cm로. 이렇게 놓으시고 허리 표시를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서 60. 밑에 길이에서 몇 센치 이렇게 자르셔도 괜찮고요.
드리고요. 거의 뭐 지금 밑단에서 한 17cm 정도 잘려 나갔거든요. 네, 17. 네,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제가 2cm 여유분 남겨놓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뭐 짧게 어차피 짧게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뒷판, 뭐 앞뒷판 먼저 어느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자, 뒷판도 여기 이미지 빼시고 놓으시고요. 여기 1.5cm 빼시고 자 위에만 하면 돼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허리 위치에서 17cm 아니 60cm 자 이렇게거든요. 여기가 지금 60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허리 위치에서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갖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60. 이거는 제가 60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60cm 더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얘를 여기 1cm 자르시고 여기 1cm 쭉 자르신 다음에 자 얘 치우고 여기 2cm 남겨놓고 자르세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몸판이요. 위쪽에는 안감을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그 비치면 넣으셔야 되고 넣으시면 아무래도 옷 입기는 편하신데 조금 더울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네, 자 이게 지금 뒷판이고요. 얘도 여기 1.5cm 이렇게 해서 빼시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단 여러분들 안단 제도 재단한 거 있으시죠? 그거를 여기에다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때 얘는 지금 시접이 없는 거고 얘는 있는 거라서 시접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얘한테 이렇게 놓으세요. 원래는 몸판에다가 표시해서 자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몸판이 아니고 패턴이라서 여기에다가 요 표시를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를 얘를 이제 제외하고 재단을 하시면 되세요. 안감을 자 1cm 여기 1cm 여기 1cm. 자, 소매는 안감을 안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는 상관없으시고, 자, 이렇게 1cm 자르시고요. 자, 송곳으로. 자, 요 선을 송곳으로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얘 치우시고요. 자, 여기 송곳에서 2cm 크게 자르세요. 2cm 위쪽으로. 위쪽으로 2cm 위로 이렇게 해서 자르세요. 자, 그 다음에
아판. 이게 아판이고요. 이렇게 놓으셔서 얘를 여기를 4cm를 제가 벌렸거든요. 여기 4cm 벌리셔서 여기 이렇게 놓으시고요. 4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얘를 여기 3cm 냈어요. 3cm 내고, 얘랑 연결했어요. 똑같이. 안 그러면 겉감으로 뜨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라인, 지금 그대로 그린 라인이 있어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자를게요. 여기 1cm. 얘는 조금 이따가 안따는 제가 자르겠습니다. 1cm. 여기 1cm. 여기도 1cm 주고,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단은 얘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놓고 그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1cm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 표시해서, 송곳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시고, 얘 치울게요. 치우시고, 지금 여기가 송곳 한 대거든요. 2cm 이쪽으로 밀어서 자르세요. 이게 이제 시접이에요. 양쪽 시접. 중심 표시하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잘라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심지. 이거는 지금 비치는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심지를 제가 몸판에다 안 놓고, 소매, 몸판에다가 심지를 안 붙이고, 앙단에다가 심지를 붙일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원단이, 근데 요 정도는, 요 정도 시폰은 여기다 붙이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심지를 몸판에다 붙일 수 없을 때그한 가지가 원단이, 비치는 원단일 때 몸판에다가 심지를 안 붙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랑,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심지가 원단보다 두꺼울 때도 여기다 붙이지 않아요. 안단에다 붙였어요. 맞춤복 할 때는. 그래서 요즘은 기성복 보면 겉감에다도 붙이고 안단에다도 심지 다 붙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일할 때 맞춤복에서는 그렇게 그런 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치는 원단일 때 안단에다 심지 붙이고 겉감에다는 식서 테이프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심지가 겉감보다 두꺼울 때도 여기에다 안 붙였어요. 안단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심지는 형태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보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지의 주 목적은 형태 안정이에요. 그래서 옷을 형태를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치는 원단인 경우에는 여기다 왜안 붙이냐면, 원단이 비치면, 심지는 이 원단하고 색상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안단에다 붙일 때도 그게 조금은 나타나긴 하지만 안단보다는 얘가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여기다 직접 붙이니까. 그래서 여기 심지를 붙여놓으면 안단 색깔과 심지의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얘가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치는 원단일 때에도 안단과 심지의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안 붙여요. 그래서 심지에다 안단에다가 심지를 붙이고 겉감에다가 안 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또 돌려서 말씀드렸나 보네요. 거꾸로. 그래서 겉감이 심지보다 얇을 때 심지를 안단에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겉감이 비치는 원단일 때 심지를 안단에다 붙여요. 그래서 그 외에는 거의 다 겉감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성복이 나오면서 이제 안감하고 겉감하고 안단에다가 다 심지를 이렇게 붙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배운 게 그렇게 배워가지고 아직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나 그거 절대로 안해 그러지는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저도 붙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리지널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심지, 재단, 그리고 이 심지도, 겉감이 얇으면 심지도 얇은 거 쓰셔야 되고, 두꺼우면 두꺼운 거 쓰셔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지금 이 심지가 실크 심지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원단이 얇기 때문에 실크 심지. 그 다음에 아사신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렇게 줄진 그 심지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아사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대전에 중앙시장 쪽에 가서 아사신 달라 그러면 실크 심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파는 사람들이 원단도 그렇고 모든 걸다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크 심지, 아사 심지. 그래서 실크 심지는 보통 얇은 원단에 쓰고요. 이렇게 비치는 원단이거나 새틴, 그다음에 그 시폰이라든지 그 실크라든지 이런 데다가 실크 심지 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사싱은 지금은 재킷에다도 아사싱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재킷까지 가을 재킷까지 아사싱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접착개싱이라고 해서 그 조금 두꺼운 모직 양모 같은 그런 데에다가는 접착개싱이라고 해서 그걸 붙였어요. 그래서 개싱인데 접착력이 좀 있고요. 오리지널 개싱보다는 조금 얇은 그 직기로 된 그런 그 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붙였다는 거. 근데 지금은 그 재킷이 재킷에다도 아사싱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야 되는 사항이 그게 이제 그 유행하는 실루엣에 따라서 붙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알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에는 막 축축 처지는 드레이프성이 많은 옷이 유행이다. 그리고 정장 같은 경우에도 어깨가 딱 각지지 않고 축축 처지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아사싱을 쓰셔도 괜찮은데요. 예전에 한번 밀리터리 룩이 그 유행일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워 숄더가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루엣이 유행일 때에는 접착 개싱을 붙여서 각을 딱딱 세우고 그다음에 이 어깨 패드도 넣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조금 그 디테일한 그런 심지 사용할 때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기회에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심지 붙일 거고요. 심지 색깔이 맞는 게 있으면 붙이시면 좋고, 없으시면 제일 가까운 거 붙이시면 좋으시고요. 예전에는 제가 일할 때는 그 처음에는, 나중에는 좀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흰색하고 검정색밖에 없었고요. 제가 배울 때 특히 막내로 일할 때는 흰색하고 검정색밖에 없었고 제가 여기 와서 한 24살, 5살 그러니까 한 7, 8년이 지났을 때 그게 맞나요? 그 정도 됐을 때 색깔 있는 심지가 일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색깔을 조금 비치는 원단이거나 이런 거는 색깔을 좀 맞춰서 하는 게좀 생겼었죠. 네, 하려고 했어도 그 색깔이 심지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심지어 이제 색깔이 진짜 그 원단이 비쳐가지고 흰색이나 검정색을 진짜 못 쓰겠다 싶으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 안감 있죠? 안감은 심지보다 더 다양하죠, 색상이. 그래서 안감을 심지로 쓰기도 했어요. 물론 붙여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걸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끝은 안단 있는 그 가장자리 끝은 불로 지져서 거기를 한번 이렇게 접어박았어요. 그렇게 쓰기도 했답니다. 제가 일할 때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똑같이 제가 자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이세요. 제가 이거 옷할 때 안단에다가 심지를 붙이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전에 제 나이 또래에 지금 있으신 분들은 겉감에다가 심지를 붙였지 안단 쪽에다가 심지 붙인 예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기성복이 많이 나오면서 기성복은 심지의 역할이 형태를 안정시켜주는 거이기 때문에 옷을 살때딱 예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형태를 딱 잡아주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붙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근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질문이 그런 가끔이 아니라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근데 꼭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법은 없어요. 디자인에 따라서, 실루엣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붙이겠습니다. 자, 안쪽 찾으셔서 이거 모양 잘 잡으셔서요. 이거 실룩거려서 시폰은 실룩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토닥토닥하면 잘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붙이는 게그 비치는 게그 겉감에다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붙이는데요. 이끝 가장자리를 안감이 없을 때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깔끔하게.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지금 안단이 안감이 있는 거라서 거기에다 붙여야 돼서 소용이 없고요. 안감이 없을 때 제가 끝 처리 마무리 깔끔하게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 안단하고 심지만 있으면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지 큰 거는 자르시고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앞판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지금 이거 지금 무늬가 있는 원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위아래를 보지 않고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무늬가 있는 원단은 일단 원단 살때 위아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지금 제비예요. 제비의 머리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위아래가 있는 원단이라 0.7마 정도 원단을 더 끊으셔야 되고 얘는 지금 위아래가 없어요. 여기에도 있고 머리가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위아래가 없는 원단이라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한 사이즈대로 그냥 끊으시면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붙이셔서 늘어나지 않게 처음에는 눌렀다 뗐다. 자, 어느 정도 붙었으면 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심지는 되도록이면 붙이고 나서 이게 식기 전에는 사실은 안 만지면 좋으세요. 자, 심지 큰 거는 나온 거는 좀 자르시면 여러분들 일하실 때 조금 편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끈 얘는 반 접어서 핀 꼽으셔서 5cm로 쭉 그리세요. 그냥 일자 끈을 제가 만들게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이게 끈이 좀 제가 길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개 연결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핀을 제가 뽑아서 가지고 갈게요. 그렇게 해서 5cm 그려서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자, 5cm를 대충 그리세요. 조금 그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박을 정도로만 그리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이게 시폰이라서
쭉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딸려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5cm.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자, 나머지 하나도 그렇게 접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그래서 얘도 5cm 그려서 가지고 가시고,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밀일은 다 끝냈거든요. 자, 이제 제가 봉제 네, 진행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네, 시폰이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